안녕하세요. 저 겨울이에요. 저를 걱정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려요. 그래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6월 초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에 여행을 갔어요. 오랜만에 여행이라 그런지 정말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상쾌한 바람, 그리고 잔디밭, 풀냄새, 오두모두 완벽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놀았답니다. 저 진짜 빠르죠? 나잡아봐라! 신난다! 정말 여행은 최고였어요! 그래서 태민이, 태윤이와 함께 열심히 뛰어놀았답니다. 얘들아 얘들아 나잡아보라고! 나 여기 있지롱! 와 진짜 좋다! 그런데 집에 가는 날 아침 그만 다리를 다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병원에 서둘러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제 다리에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꼭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다리를 다친 날에는 너무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수술하고 나니 음식도 먹을 수가 있었어요. 한 가지 너무 슬펐던 건 가족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재활치료도 시작했답니다. 수술한 다리를 잘 펴줘야 잘 걸을 수 있대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파서 싫었어요. 재활치료가 끝나고 선생님들이 주시는 간식이 제일 맛있었어요. 든든하게 밥도 먹고 재활치료도 잘 받아서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답니다. 휴... 선생님들이 잘해주시고 병원에서도 친구를 사귀어서 그래도 조금 재미있었어요. 친구도 엄마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 친구처럼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제 드디어 태어나는 날이 다가왔답니다. 예! 오랜만에 엄마 아빠를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우와, 병원이 아니라 바깥 공기를 오랜만에 마시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드디어 집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빨리빨리 문 열어달라고요. 빨리빨리. 드디어 집이다. 태민아, 태윤아 기다려. 내가 간다. 겨울이가 드디어 집에 돌아왔다. 드디어 문이 열리는 순간 얘들아 나왔다. 태민이, 태윤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집에 오니까 장난감도 정말 많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우와우와, 역시 집이 최고야. 신난다. 냄새 맡기, 냄새 맡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태윤이한테 뽀뽀를 마구마구 해줬어요. 야 신난다. 역시 집이 최고야. 다시 병원 가기 싫어요. 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도 열심히 먹었어요. 맛없는 약은 간식이랑 먹으니까 먹을만했어요. 역시 간식이 최고야. 그리고 정말 맛없는 약은 엄마가 이렇게 먹여줬답니다. 아유 맛없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에요. 다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팠어서 그랬는지 다리 쓰는 법을 까먹었나 봐요. 그래서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또 입원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재활운동을 시작했고 또 엄마 아빠 가족들을 만날 수 없었답니다. 정말 너무 슬픈 거 있죠. 다리 또 아프고 말이죠. 하지만 집에 돌아가려면 또 열심히 재활치료를 해야 해요. 그래서 선생님 말도 잘 들었답니다. 아이고 맛있어. 이 시간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엄마를 기다렸어요. 병원에 오래 있을수록 엄마하고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분명히 저기에서 엄마가 올 텐데 엄마는 언제 오는 걸까요? 이렇게 재활치료를 하고 있으면 어느 날 엄마가 오겠죠? 가족들이 정말 정말 보고 싶어요. 산책 훈련도 시작했어요. 이제는 제법 잘 걷게 됐죠?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17일 만에 엄마가 왔어요. 어, 엄마다! 제가 다리를 쓰지 않으면 또 입원해야 하기 때문에 엄마가 재활치료하는 법을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 아 설레요!
와 진다. 너 빨리 집에 가요. 이제 진짜 참을 수 없어요. 저 열심히 걸을 거라고요. 드디어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리는 순간 얘들아 나 또 왔어.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우리 집에 새로운 동생이 왔어요. 바로 고양이 여름이에요. 여름이랑 간식도 사이좋게 나눠 먹었어요. 여름이 너 뭔가 마음에 드는데? 여름이랑 같이 맛있게 저녁도 먹고 말이죠. 너 되게 잘 먹는다. 그리고 여름이와 함께 휴식도 취했어요. 저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